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오늘은 뜬금없이 일요일에 젠베스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종목 토론실에서 다큐 플러스에서 치매에 대한 방송이 나온다고 해서 알람을 설정해서 보고 일어난 김에 미용실 갔다 와서 방송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치매 환자분이 이렇게 나빠지셨다가 젠베스, 리아벡스를 사용한 후 많이 호전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기전에 대해서도 간단히 나왔는데, 텔로미어 끝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고성호 교수님의 인터뷰도 좀 길게 나왔습니다. 텔로머레이즈에 작용을 하고, 항암제로 개발됐는데, 알츠하이머에 효과가 나타났고요. 텔로머레이즈의 특정 부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항염증, 항노화 효과가 입증이 됐죠. 통영곤 대표도 나와서 중기 이상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알츠하이머의 목표는 완전 정상이 되는 건 불가능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될 분들을 가능하면 집에서 아침에 유치원 가듯이 유치원 버스 태워서 치매 주간 보호 센터에 가서 퇴근할 때 다시 차로 집으로 데려다 주고 잠은 집에서 자는 게 가장 좋은 치료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리아벡스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치매 척도가 되는 MMSA는 오차가 좀 있습니다. 하는 사람마다 약간 주관적일 수 있고, 한 사람이 일관적으로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시기와 장소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 1월 같은 경우, 연도가 헷갈릴 수가 있겠죠. 2월 28일, 29일, 특히 윤년이 있으면, 거의 날짜나 월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계절인데, 계절은 아마 일반인들도 다 틀릴 거예요. 왜냐면 약간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온도나 날씨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9, 10, 11월은 가을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1월 31일 같은 경우, 눈도 오고, 영하 10도에 가지만 가을입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은 다 틀리겠죠. 또 지금 2월 중순 하순만 돼도, 봄 기운이 있는데 2월 28일, 2월 29일까지는 겨울로 정해놨습니다. 또 장소 같은 경우도 평소에 보통 가정병원 같은 경우 맞출 수 있겠지만 검사한다고 신경과나 대학병원, 정신과 이런 데 가면 장소를 모를 수 있겠죠. 또 원래 1층이었던 데 가면 쉽게 1층을 맞출 수 있지만 수십층이 있고 그라운드 제로, 그라운드, 테라스, 1층, 그리고 병원의 4층이 F층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4층 없이 바로 5층으로 경우가 있는데, 그럼 1점을 틀리겠죠. 여기서도 이 임상 실험 처음 할때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대학병원 처음 가서 임상 실험하겠다 동의서 받고 설명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평소에 가던 병원이 아니라면. 근데 치료를 하면서 병원에 자주 가다 보면 그 공간, 그 병원에 익숙해지면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초기보다 2, 3년 지나서도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금요일에 삼성제약이 주사기 이슈로 떡상했다가 쫙 흘러내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날 저희 지역은 확진자가 한명 나와서 좀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단발성 이슈로 올랐다가 떨어지면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삼성제약만 올랐다 떨어졌으면 걱정이 되겠지만, 젠벡스도 꾸준히 올랐고, 링크도 올랐고, 지오도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젠벡스 링크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젠벡스 사용제 중에서 유일하게 신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좀 샀었고, 근데 최근에는 신용이 다시 막혔는데, 어쨌든 최근까지 신용이 되는 동안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용 비율로 보시면 10%대면 최상위권인데 8%대로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남선 알미늄과 빅텍 사이, 잡주 중에 정말 개잡주란 뜻이죠. 수량으로 봤을 때는 보회 양주와 신성통상 사이에 순위권에 해당합니다. 삼성제약도 잡주인데 그보다 더 잡주인 링크를 많이 샀는데, 잡주만 사는 게 아니고 네이버도 좀 샀습니다. 최근에 매매가 잘된게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1월 말부터 신용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2월 초중순까지 매수를 해서 2월 17일 3시 19분 종료 동시효과 직전에 거의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2600의 수익을 내서 그걸로 젠백스를 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매매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로 잘된건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네이버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 카카오보다 상대적으로 좋게 보는 건데, 독점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치적, 댓글을 조작하고 차단하고 여론 조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가로 정치적 특혜를 받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로 SK가 있죠. 이런 기업들은 살아남고 2, 3위는 가능하지만 1등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 내수는 가능하지만 해외 진출은 불가능하죠.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파일을 뺏어먹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협력하고 상생하는데 특징이 있죠. 파일을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인이 일본과 동아시아에 진출했던 거죠. 네이버가 상생하고 공생하는 특징은 웹툰에서도 나타나는데, 스타 작가를 발굴해서 같이 성장하는 거죠. 등용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슈드케 같은 느낌이 납니다. 또 일본의 라인과 일본 야후가 5대5로 합병을 했는데, 이게 정말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라인이 뜨는 애고 야후는 지는 애인데 다 먹을 수 있는데 5대5로 해준다. 이건 정말 버는 돈에 반만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관대하니까 5대5로 가면서 나랑 더큰 일들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이를 키우자는 뜻이죠. 도박꾼이 딴 돈에 반만 가져가는 이유는 다음에 또 도박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 호구가 필요한 것도 있고, 밤길에 칼침을 안 맞으려고 개평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상생이 되고 공생이 되는 거예요. 쇼핑도 네이버가 자금력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인수하지 않고 검색만 제공하고 페이랑 포인트만 제공하고 시장 자체는 스스로 크도록 내버려 두고, 심지어는 소상공인은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상생과 시너지에 대한 내용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잘 나와 있는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귀요미가 될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 책에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나오는데, 비둘기파와 비둘기파가 만나면 협동하고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파는 독점하고 과점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고 정치 로비하고 소송하는 특징이 있는데, 매파와 매파가 만나면 출혈 경쟁을 하고 서로 손해를 봅니다. 근데 매파와 비둘기파가 만나면 매파가 이길 수 있겠죠. 독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파는 순정이 있지만 그 순정을 짓밟으면 그땐 매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출혈 경쟁으로 돌입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출혈 경쟁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가서야 서로 합의하고 상생하는 거예요.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 태용제약의 파트너인데, 얘들이 합의를 하고 태용제약이 파는 대신에 로열티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서로 윈윈하는 거죠. 비슷한 예로 BK 동양 성형외과, 일본 야후, 일본 라인이 있는데, BK 성형외과, 동양 성형외과가 경쟁하다가 둘이 합작을 하고 휴재를 투자해서 성공을 했죠. 일본 페이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아직도 카드를 잘안 쓰고 현금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 쇼핑에서는 어쩔 수 없이 페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대 축으로 성장을 하면서 최근 온라인 야후와 모바일 라인이 출혈 경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합병하면서 출혈 경쟁을 멈추고 전체 파일을 키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일본 페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페이 시장 이상으로 거기는 카드 시장을 합친 것만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먹으면 4배 이상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이버는 그 중에 반만 가져가니까 시총 2배까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꿈꾸는 게 있는데 전 네이버 포인트를 300만 원 충전했습니다. 네이버 포털을 통해서 쇼핑 결제를 할수 있고 동영상 결제도 할수 있고 콘서트 예약할 수도 있고 식당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주식 거래도 할수 있겠죠. 그렇게 지금은 코로나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업종이지만 코로나 종식 후에도 해외 결제를 통해서 일본이나 한국 면세점, 백화점 결제를 제공한다면 환전 수수료를 많이 아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은 대부분이 네이버 포인트로 결제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계정을 통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노려서 일본 라인이 외국인 여권 계정을 통해서 계정 쉽게 발급해주고 포인트 상환액을 올리면 중국 내 비자금 수요를 다 흡수할 수가 있겠죠. 이게 되면 향후 5년 내 10배를 갈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버진 아일랜드, 파나마, 모나코에다가 네이버 지사를 세우면 그리고 거기에 포인트 무제한으로 해주면 거의 비트코인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2021년에는 삼성제약, 젠벡스, 링크하고 네이버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